저는 이제 이 작품을 임하면서 이제 따로 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워낙 이제 대본에 충실하고 이게 뭐 사실 굳이 이제 연출도 말을 했는데 뭐 이게 사실감도 없고 또 재미는 많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별다르게 준비할 거 없이 정말 이 대본에 충실하고 됐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이제 처음 해보긴 했지만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월남스키 부대의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좀 쉽게 느껴졌어요. 또 여러분들 아마 뭐 정말 이렇게 기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그 이게 연극치고 되게 많이 웃어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본 보고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. 쉽게 생각했고 그런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. 아, 그 이제 저만 그랬나 싶 다행히 우리 선철 씨도 좀 어려웠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별다르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 역시 이제 그 리허설 할 때도 또 각자 바쁜 배우가 돼가지고 저는 의외로 또 한가했거든요. 최근에 근데 선철 되게 바빠요. 연극 네 편 지금 연루된 연극만 네 편입니다. 아, 연극 각개모진 네 편이고 살벌한데 듣기도 처음입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게 별로 없었었어요. 근데 제가 하고 막판에 이제 그 선철 씨 오고 또 뭐 마지막에 이게 심원철 씨 연극하는 걸 제가 공연 임박해가지고 한 닷새 전에 봤어요. 좀 쉬면서 그랬더니 그때 다르더라고요. 근데 왜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저답게 이제 그냥 제가 하면 그냥 더 저다운 거더라고요. 또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서현철 씨도 그랬었고 심원철 씨도 마찬가지인데 좌우지간 오랜만에 이제 이번에 뉴가 이제 연극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여태껏은 계속 조재윤이 하자고 할 때만 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연극은 또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이제 누가 하자고 그럴 때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을 때 누가 연극 써주겠어요. 그래서 바쁠 때도 한데 이번에는 바쁘진 않은데 또 마치 또 우리 원철이도 제가 영화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적도 있고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서현철 씨하고 사실 이렇게 스치듯 몇 번 보고 인사만 나눴지 사실 공연을 같이 하진 못하지만 또 우리 서현철 배우하고 만나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저답게 했습니다.